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예. 진짜 엄청 재밌는 게임입니다. 매일 도전. 예, 오늘은 15,000점이 좀 넘었으면 좋겠네요. 예. 15,000점이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오늘의 챌린지. 지금 뭐 144명이 참여했는데, 얼마나 될 것인가. 자, 해봅시다. 3분의 제한 시간 있죠? 예. 빨리빨리 떠야죠. 예. 자,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딱 보니까, 뭔가 유럽풍 있죠? 그렇죠? 삼림이 우거져 있고, 영국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전에 차가 오른쪽으로 지나가고 있었고, 하터, 알디, 미국이나, 미국인 것 같습니다. 미국. 이런 거 딱, 사실 이렇게 착 찾으면, 넥스트 22 마일 단위로 돼 있으니까, 미국인 것 같고요. 그렇죠? 미국인 것 같고, 슈스터라고 돼 있는데, 슈스터라는 지방인 것 같은데, 도로 번호가, 이게 굉장히 좀 울창한 그런 게 있으니까, 삼림이 좀 있는 곳이겠죠? 그렇겠죠? 동부지방? 네, 동부지방인 것 같고, 단풍 같은 거? 담쟁이? 단풍? 이런 게, 단풍? 지금, 시기는 뭐, 여름인 것 같아요. 그쵸? 울창한 거 보니까, 여름인 것 같고, 미국 분위기가 나고요. 그쵸? 근데 약간 유럽풍인 거 보니까 동부지방인 것 같기도 하고, 유럽의 동부지방, 아니, 미국의 동부지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미국의 동부지방. 자, 더 단서가 있어야 뭔가 더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버지니아? 이런데, 버먼트주? 이런데 아닐까요? 여러분?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산도 좀 보이고요. 헬스 봐봐. 저쪽이 서쪽에 산이 보이네. 서쪽에 산이 좀 보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동쪽으로도 약간 구릉이 있고, 조금 산이 보이는 것 같은 미국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인 것 같고요. 잘 사는 동네 같아요. 그쵸? 근데 진짜 이게 넓은 나라가 나오면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쵸? 힘들어, 힘듭니다. 256-4201-256. 시간 없습니다. 빨리 해봅시다. 북유럽에, 여기야. 북유럽이래. 저기, 동부지방. 버지니아 찍어봅시다. 버지니아. 만 점수 잘 받았어요. 4,300. 미국은 맞았는데 뉴욕주네. 뉴욕주. 아, 버먼트. 그래, 버먼트 느낌이었는데. 근데 좀, 버먼트도 아니었구나. 뉴욕주. 어쨌든 나라는 맞췄어요. 다음. 자, 다음은 어딜까요? 더 기대됩니다. 딱 벌써 나오니? 헬베티아. 헬베티아. 헬베티아족. 스위스. 그쵸, 여러분? 헬베티아족이 로마 시대 때 스위스잖아요. 와, 이 고풍스러운 이 유럽풍. 알프스, 이거 스위스네. 딱 보니까, 그죠? 헬베티아 딱 보니까. 아, 맞나? 헬베티아족, 그쵸? 아닌가? 왜안 가죠? 이거 알프스 아닌가요? 스위스 어딘지를 뭘더 알아야 될것 같은데? 스위스는 맞는 것 같은데? 그죠? 야, 뭐, 이탈리아도 있고, 독일어도 보이고, 그러면 뭐, 이거 더 이상 못 갑니다, 지금. 그죠? 그러면 뭐, 스위스겠죠. 아, 이건 경치를 감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와, 이쪽 알프스겠죠? 그죠? 잠시만. 남쪽으로 알프스가 보이네. 남쪽으로 알프스가 보이고 있어요, 지금. 남쪽으로. 그러니까 알프스 북쪽이겠죠? 알프스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야, 독일어, 뭐, 예? 독일어, 영어, 뭐, 이탈리아어, 뭐, 스위스죠. 있잖아, 이건 뭐, 스위스인 건 확실한데. 아, 더 다르게 예쁩니다. 아, 진짜, 여기 보십시오. 아, 지금 시간이 1분 6초 남았으니 조금 더 구경합시다, 여러분. 아, 관광하는 느낌입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마지막이나 못 가네요. 이제 더 이상. 아, 야, 이거 봐요. 보세요. 여러분이. 만년설이 있는 이런 지방. 지금 풍경은 이른 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신기하다. 여러분이 건물 보십시오. 예쁘네요. 그렇죠? 스위스로 합시다. 37초밖에 안 남았다. 잠시만요.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스위스, 우크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사이 오스트리아 이쪽이죠. 스위스의 루체른 호수 같은 게좀 취리히 루체른 취리히 베른? 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스위스인 것 같아요. 가스백이 뭐야? 아 4700, 아 이게 지금 경쟁자는 4859 여길 찍었고 저는 여기를 찍었습니다. 네. 지금 1등 한 사람은 여기를 찍었고, 저는 여기를 찍었는데, 맞네요. 그쵸? 인터라켄이라는 데서, 네, 되었습니다. 제 생애에서 가장 가까운 지금 거리를 찍은 것 같네요. 너무 예뻤습니다. 그쵸? 아, 스위스 너무 예쁘네요. 네, 이런데, 좋은데, 다음 라운드입니다. 와, 이거 황량합니다. 우리나라 아니야, 이거? 왠지 우리나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나라가, 아, 반갑습니다. 역시 우리나라가 좀 나가길 바랬는데, 우리나라 같은데요? 근데 우리나라 더 맞추기 힘들지 않나? 그래서 보자. 아, 우리나라가 아닌가? 아, 일본인 것 같아요. 일본. 그죠? 여기. 일본인 것 같은데? 역시 비슷하네요. 일본하고 우리나라. 일본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일본이네요, 일본. 그쵸? 메론가리. 1호호. 1호호라고 했나? 시사이드팜, 메론가리. 메론, 지금 메론 동장인데요, 여기가. 도마레. 일본입니다, 일본. 맞습니다, 메론. 어디야? 여기가 1호호. 호수가 있는 곳인 것 같은데? 일양호? 일양? 이건 지도를 보고 특정하는 게더 빠르겠습니다. 일양호라는 데가 있었어요. 일본에 호수가 있는데, 그다음 메론이 재배되려면 여름은 어떨까요? 어때요? 좀 따뜻해야 되지 않을까요? 휴식 쪽인 것 같기도 하고. 히로시마죠. 호수가 이름이 나오나? 아, 이거 참 특정한. 어떤 호수를 특정하기가 힘든데 호수가 일본에 워낙 많아야죠, 그쵸? 아, 잠시 조금 더 가봅시다. 근데 일본 역시 일본도 우리나라랑 비슷하네요. 처음에 한국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간바로 니뽄에서 민주당인데, 어씨. 히로시마현인 것 같은데요? 히로시마현? 시간이 없으니까 히로시마현으로 합시다. 후쿠시마인가? 히로시마인가? 히로시마 쪽이 가까울 것 같은데? 후쿠시마일 수도 있습니다. 아, 틀렸네. 하마마츠? 그래도 3762포인트니까. 근데 어디냐면 저쪽이었네요, 여기에. 하마마츠시였네요. 여기에 근데 무슨 호수가 있지? 이 호수를 얘기하는 거였나 보다. 일양호라는 게. 일본어로는 뭐냐? 하마나호?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긴가? 요 호수인가? 요 자그만 거? 이런 거 어떻게 맞춰?
이라코가 맞아요. 여기가 이라코인가 보다. 그렇죠? 아, 이라코, 이량호. 이로코가 아니라 이라코였네. 이라고, 이라코가 아니라 이라고, 이라고. 어쨌든 여기도 뭐 나라를 맞췄어요. 자, 그 다음에 갑시다. 다음 라운드. 이번에 좀 성적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아, 여기는 어디야 또? 여기도 일본풍? 표지판을 빨리 찾아봅시다. 일본은 아니에요. 왜냐면 도로가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으니까 일본은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저 표지판이 있으니까, 저 표지판은 뭐 속도 줄여라 뭐 이런 거겠지? 도움이 안 되고요. 아, 여기 이렇게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표지판 같은 게 없으면 진짜 힘들어요. 이렇게 특히 도로만 딱 있고 이렇게 옆에 뭐 펼쳐져 있는데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데 뭐산 이런 걸로 또 해야 되는데 산 같은 것도 없고 식생은 뭐 그냥 온대지방인 것 같죠, 그렇죠? 성, 그 얼마나 특정하기 힘들겠습니까 이런 데는. 이런 데가 특정하기 힘들어요. 그쵸? 이런 데가 좀 힘든데, 지금 보면 자동차들을 보면, 뭐, 볼보 같은 게 있는 거 보니까 유럽인 것 같기도 하고요. 참, 이게 어디일까요? 표지판도 없고 참 여러분 어떤 산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유럽인지 미국인지 특정하기도 어렵고, 예, 참 그렇습니다. 자, 저런 거좀 보자. 이런 농가 같은 걸 봐도 좀알 수가 없고요. 야, 이거는 진짜 여러분 이거는 거의 뭐 포기입니다. 예, 이거는 진짜 너무 맞추기가 어려워요, 이런 거. 아, 이렇게 좀, 그럼 침입 수도 있으니까. 저번에 이런 거 봤을 때 우크라이나였거든요. 이런 꽃, 저런 꽃이 우크라이나에서 봤던 것 같은데. 남쪽, 러시아 남부로 찍어 볼게요. 이런 우크라이나 이런데. 이런 데 찍겠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꽤 얻었다. 꽤 비슷했다, 그죠? 아닌데 북유럽이네. 남유럽이 아니 남쪽. 아니 그래도 477km 떨어져 있네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쪽이었네. 아, 그렇군요. 아, 침입수가 좀 있으니까 조금 더 위쪽이었군요. 다행히도 유럽이었습니다. 미국 찍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쵸? 이 사람은 여기서 5,000점을 얻었네. 완벽하게 얻었네. 야.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이제 마지막 라운드. 지금 가만히 있어봐. 지금 마지막 라운드를 잘 맞춰야 15,000점 넘을 수 있거든요. 아, 이건 뭐 유럽이네요. 그쵸? 딱 보니까 유럽이고. 벽돌집, 벽돌. 그리고 표지판의 언어를 보고 어딘지 찾아야 되는데, 안 보이네요. 여러분, 자, 여기 아까 전에 쓰레기통에, 아, 쓰레기통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거 쓰레기통인데, 영국 국기처럼 생겼죠? 영국인가? 자동차가 왼쪽으로 다니나? 자동차가 어느 쪽으로 다니는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자동차 좌석이 어디 있어요? 자동차 좌석이 오른쪽에 있죠? 그쵸? 그러니까 영국입니다, 영국. 영국이고. 벽돌로 집이 되어 있고, 가만있어 보자.
또뭘 봐야 될까, 여러분? 뭔가 여기가 지금 집이 집단주택처럼 돼 있죠, 그렇죠? 집단주택처럼 돼 있고, 가만있어 봐. 지형지물 산 같은 게 있나? 산 같은 게, 산 같은 게잘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 영국 어디야? 영국에서 영국도 또 어떻게 특정해 이걸? 잘못 왔네. 이쪽으로 오면 안 되는데 저쪽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아, 진짜. 네, 이쪽으로. 무슨 기숙사 같기도 하고요. 기숙사인가? 옥스퍼드 같은 데인가? 여러분, 혹시 이런 데 가보신 적 있어요? 또 갑시다. 또, 갈수 있는 데가 제한돼 있어서. 예쁘네요. 어디냐, 근데. TK4 트래블. 여기 나무선 로드라고 돼 있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영국으로. 지금 14,800점인데, 15,000점 넘겠네요, 이번엔. 아, 다행이네, 그래도. 영국의 런던? 런던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옥스포드 같은 데인 것 같아, 그죠? 이런 데 조금 이런 데 찍어봅시다. 아싸! 비슷하네. 61.1km 떨어져 있네요. 사우스 앰프턴. 숲이 좀 보여서 했는데, 여기네요. 요번, 점수 좋다. 2만 점 넘었나? 와. 여러분, 거의 비슷하게 맞췄어요. 오늘 성적 좋네요. 예. 보자. 19,670점 얻었습니다. 와. 요번에 크게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쵸? 와, 대단한. 일본에서도 있고. 좋네요. 자, 봅시다. 몇 등이나 했나? 114명 지금 참가했다는데. 이제 1등. 아담 포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93.3km 떨어져 있었네요. 93.3km. 잘했네. 훌륭합니다. 네, 저 24등 했네요. 지금 현재 24등입니다. 19,670점. 근데 지금 그런가? 예. 그래서 오늘은 성적이 꽤 좋았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내일 또 도전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화산이었습니다.